여기는 바로 옆에 차를 대놓을 수 있어서 편해요. 여기는 안 걸어가고 바로 옆이에요. 바로 코앞. 이런 게 코앞이라고 그러지. 바로 코앞.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겸사스키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8월 29일 산물입니다. 오늘은 추자도 내양에 여러분들 나와봤습니다. 수온이 지금 22.3도, 되게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태풍의 영향으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좋아서 한번 내양 쪽에 나와봤습니다. 내양에서 여기서 제가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 53, 47, 43, 그리고 올해 또 4월 26일날 그때 잘 안 나올 때도 51을 또 잡았거든요. 한번 이쪽 포인트에서는, 저 건너편에서는 사자들이 좀 많이 나왔고. 자,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소라 미끼를 사용할게요. 유튜브 캡낙스에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자, 부탁드려요. 장비는 네드폴스의 DP-7-500, 리는 네드폴스의 BR-830, 라인은 썬라인 모노 16호 60번 봉도를 이용해서 와이어 케이블과 직결바늘 17호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도시락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갯바위면 그냥 도시락 그냥 깔아놓고 막 먹는데 오늘 내양이라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좀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케이블 한번 깔아봤어요. 자, 그럼 도시락 까먹읍시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멸치 보이죠? 멸치 짱조림 지포 그리고 새김치 그리고 이거는 소라 무슨 소라무침인가 깍두기 반찬 많죠? 깍두기 볶음김치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안 보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 왔어. 때렸어. 1번 때. 와, 있어 돌도. 달달 했는데 씨부레. 야하. 있어 있어. 돌도 있어. 여러분 때렸어 때렸어. 오, 있어 있어. 봤어? 때린 거? 봤어 때린 거. 때린 거 봤어? 어, 어떻게 놓니? 이렇게 놓니? 다리 줄여. 다리 줄여. 다리 줄여. 다리 줄여. 자, 잡아야 된다. 입질일 때 잡아야 된다. 오씨.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1번 때 때렸어, 앞에 때. 자, 이제 먹어, 먹어. 있어, 돌돔 있어, 여러분. 돌돔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아주 그냥. 어? 어? 잘 봐라. 좀 봤다. 왔어? 우리 받은 거 받은 거 같은데? 받은 거 같다고? 응.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그럼 기다려. 잡아내려야 된다. 분명 없이. 놓치면 손자란데. 이게 붙어 있는 거 같아. 쭈꾸렸어. 지금 내가 바뀐 거 같다고 짝가지가 쭈꾸러버려. 여기가 수심이 지금 간조라 낮아갖고 쳐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쭉 끄는 느낌. 아, 그래서 입질이 좀 그랬나? 계속? 지금 수심이 한 3-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처박질 못하고 어느 정도 처박다 끄는 느낌들. 왔더니 또 끌더라고 보니까. 오, 떤다 떤다. 그렇지, 오마. 빠져나왔나? 지금 봤지 여러분들? 빠져나왔나? 또 떤다. 빠져나왔나? 와, 와, 오고 있대, 오고 있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드디어 돌돔이다. 잡았다. 왔다, 왔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와와와와와 잡았대 잡았대! 그렇지! 오고 있어! 내가 누구야? 핫도그 잡아냈어! 크다! 크다 커! 어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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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대 크대! 와, 왔다! 와, 크다! 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어, 조심해라! 열어, 열어, 열어. 뜨거우면 뛰어. 뜨거우면 뛰어. 어, 열어, 열어. 들어가, 들어가. 네. 오빠야, 멋있다. 멋있지. 재물건은 내 쓰네. 우와. 잠깐만. 나 40, 이 정도면 40은 당이 넘고. 43 되니? 모르겠어. 43? 야, 너무 뜨겁다, 야.
44? 44요. 44. 44. 40, 44. 44. 44. 오케이. 44. 44. 어이씨 안 되겠다. 아 여러분들 한 마디 올려냈습니다. 또 사자. 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와 잘했다 또. 와 오. 어이 들어가는 거 보소. 그래 들어가라. 잘 울고 있어라. 내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뭐 사이즈는 좀 작네. 올해 4월 26일 50일 잡았고 작년에는 뭐 50 한날 47, 43, 53 잡았는데. 예, 44. 아, 조금 약간 그러네. 어쩌다 아니고. 야! 개 짖는 소리를 만나게 하라! 차 보여줘. 차? 차 대놓고 바로 잡아야지. 차 뒤에. 이게 진정 대놓고. 도브폴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만 낚시하시고 평일에는 사회생활 하시려면 너무 까맣게 타면 안 되니까 많이 가리고 하지만. 봉이 형님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그치? 그치. 안 써. 그냥 봉이 형님 그냥 반팔 입고 하시지. 이런 거 안 해, 도시도. 난 반바지 입고 하시지. 저는 더우니까 이제 나시고 하는 거야. 근데 보면 여기까지 타나 여기까지 타나 뭔 상관이야, 그치? 그치, 여기까지 타나 여기까지 타나 상관이 없잖아. 시원한 게 낫지. 그러니까 매일 낚시하는데 그걸 매일 싸매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매일 쌀때 매일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어느 게 입질 왔을 때고. 1번 때. 이렇게 2번 때 또 입질 왔으네. 어? 신봉산 다 꽂은 거야? 이게 다 꽂은 거야. 진짜? 이게 다 꽂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내향이라. 그럼 놓친 거야? 아니, 지금 한 번 더 봐야 돼. 끌었지? 그래, 왔어? 끌었지? 또 왔어 왔어? 끌었지? 왔대. 아, 요건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그래. 와라. 왔어. 우와, 여기 살짝 짐짓는 거 봐, 씨. 왔어. 왔어. 아, 지금 사이즈가. 오,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올라왔다. 아, 우와. 사이즈가 또 올라왔다. 우와, 이 정도면 괜찮지? 우와, 또 올라왔어요. 35 되겠는데, 재볼까요?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사이즈 재봅시다. 35 넘는데? 35가 넘는다. 아 35, 35에 35. 35였다? 35. 딱 35. 35. 응. 주둥이 딱 땄죠? 주둥이 딱 땄죠? 35. 35. 35. 주둥이 딱 땄죠? 이렇게. 사이즈 보이시죠? 차이. 오! 와. 우와! 우와, 사이즈 차이 나죠, 확실히. 아유, 이제 더. 오, 들어가라. 어이구, 그래. 들어가라. 와이고 오늘 풍년이네요. 와 오늘 풍년이네요. 아 이게 진짜 돌돔은 걸었어. 끌어올 때 그 희열이 여러분들 땀 지금 확 나죠. 아드레날린이 확 생성되면서 진짜 전율을 느껴. 여러분들 진짜 그걸 알아야 돼. 아 왔어. 또 왔어. 왔어. 감사다. 왔쇼 또 왔쇼. 삼자다 이것도 이건 삼자다. 아이고 아깝다 삼자. 어 뭐야 뭐 왜 갑자기 빠졌어? 왜 없어? 뭐야 갑자기 어 있어 어이 시부래 갑자기 왔어. 뭔데 왔어. 돌돔 오 왔다 돌돔이다. 아 한 번 써야 돼. 와 왔다 왔어. 와 빠졌어. 사이즈 됐는데. 와 걘 살놈이었네. 다 잡아놓고선 빠졌네. 야 여러분 봤지. 와 얘도 30한 얘는 한 37 정도 될 것 같은데. 30 후반대인데 아깝다. 네. 빠졌어. 어쩔 수 없죠. 설 걸렸어. 설 걸린 거. 다 잡아놓고 빠졌어. 좋아하죠? 두툼해. 엄청 두툼합니다. 아 오늘 움직이는 이렇게 딱 뜨는 거 보니까 야 오늘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야 움직였었다 옆에 이제 제가 어? 뭐야? 와 영광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냥 말이 그냥 기가 막히죠?
보이죠? 기가 막히죠? 뱃살, 등살, 가마살, 사시미. 뱃살. 저 뱃살 요리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회덮밥 하겠습니다. 회덮밥. 자연산 돌돔 회덮밥. 네. 아, 한 입 드십시오. 돌돔 회덮밥. 참기름을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어, 밑에 회 달려있죠. 회덮밥 너무 좋아해. 회만이 다가. 초밥도 좋고. 까먹을 때면. 정말 두툼하게 쓸었죠. 아, 나머지 회덮밥에 들어가고 등살은 또. 나와 함께 있어. 받으시오, 받으시오.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잡았네요.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짠. 빛깔 진짜 좋아요. 보셨어요? 가까이 이렇게. 짠. 빛깔 너무 좋아. 빛깔 줄인다.